애니멀로 TV. 네, 안녕하세요. 애니멀 TK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 무한수원 550일차예요. 저번에 1년차 근황 올려드렸었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. 앞에 바닥재 좀 바뀌었죠. 바닥재 뺄 때는 뜰채로 빼면 되기 때문에 물 뭐 환수 안 했고요. 바닥재 바꾼 이유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. 보시다시피 생물구는 거의 그대로고요. 엔젤피쉬 메인이고 추가된 애들이 위쪽에 콩고테트라 20마리 정도 있고 크게 생물이 바뀐 건 없고요. 뭐 그렇습니다. 수축은도 똑같죠. 크립토코리네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종류 정도 있거든요. 네 종류에다가 저 뒤쪽에 크립토코리네 발란세 긴 거 있고 그대로 그 다음에 저 후경 뒤쪽에 타이거 로터스 이렇게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미크로소렘들 볼비티스 뭐 이렇게 있습니다. 뭐 구성 그대로예요. 굳이 건드릴 필요 없고 바꿀 거 없고요. 그래서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무한수호왕 550일차입니다. 수초 액비는 항상 쓰는 대로 애니멀 랩 플랜츠 그로스랑 칼륨 액비 랩 플랜츠 K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쓰고 있고요. 먹이는 오션프리랑 타이오코스고요. 오션프리 SAG1, MNG1, BF1, 그리고 타이오 구피그램 이렇게 주로 쓰고 있습니다. 자, 먹이 같은 경우는 왜 저렇게 여러 가지 주냐면 SAG1, 오션프리 같은 경우는 입자가 큰 사료거든요. 바닥에 떨어지면 바닥에서 또 애들이 먹이 활동하는 애들이 먹고 플래티나 난대생 애들이 좀 내려와요. 그리고 입자 작은 애들은 당연히 위에 머무는 저런 콩고 테트라들이 먹어주고 테트라들 그리고 엔젤피쉬들이 아래 있는 거 먹는 거 선호하지 않거든요.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자에 저런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. 수질은 저희 애니멀 랩 액티브를 물에 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물에 타서 뿌려주거든요. 이거 진짜 크리스탈 클리어 합니다. 정말 맑고요. 외부 여과기 한 대 쓰고 있는데 여과기 청소도 안 하고 저는 이게 제 어항에 정립화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하나 바뀐 거 있다. 라이트 백 스크린 뭐 설치했는데 후회하고 있어요. 다음에는 펄아쿠아에서 좀 제대로 좀 좋은 제품을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. 플래티나 몰리드레이 붉은색들이 밋밋한 나머지 고기들의 색깔을 잡아주거든요. 빨갛게 포인트가 돼서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어항에 이런 플래티, 소드테일, 몰리 이런 난태생 애들로 움직임도 되게 재밌어요. 쟤네가 지네끼리 경쟁도 하고 수컷이 안고 따라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또 어항에 또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. 당연하지만 이 타이머가 꺼지는 시간에는 기포기를 틀어놔요. 기포기가 켜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밤동안은 이 수초도 굉장히 밀생해 있고 생물이 많기 때문에 저 꼭 기포기를 틀어줘서 산소 공급을 해줘야 생물들도 건강하고 수초들도 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. 크립토코리네 같은 애들이나 저기 이제 타이거 로터스, 크립토코리네 발란세 이런 애들은 뿌리 비료 잘 써줘야 되거든요. 저는 그 API 루트탭스 쓰고 있어요. 2,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바닥에 이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. 전면 뿌리 비료도 여러분들 꼭 저는 필수라고 얘기할게요. 하시면 좋다. 네, 필수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. 항상 이 포맷은 제가 그대로 가져간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. 여러분들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저처럼만 하시면 무조건 제한할 수 있어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.